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가구를 설명해드리고 그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고요. 설명만 하는 건 아니고 리뷰한 제품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리뷰드림이라고 있어요. 지금 8탄까지 찍었는데 1탄은 이미 이제 저희가 발송을 했고 2탄도 어제 오셔서 받아가셨어요. 3탄 오늘은 스트링 제품을 할 예정입니다. 메이데이님 안녕하세요. 네네,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게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뭐 정보가 어디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정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아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품은 늘리면 되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제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새로운 콘텐츠로 연예인 집들이를 했는데 그게 좀 잘 돼서 지금 많은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원래 이제 가구를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가구를 선물로 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저희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재밌게 노시면 됩니다. 네, 저희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막 외국 사이트 다 뒤지고 금액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 브랜드는 알 수 있는데 금액까지 알기가 좀 어려워서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까지 다 뒤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혜진 씨는 저희가 촬영한 거는 1시간 이상 촬영을 했는데 편집법 보니까 한 15분 내로 확 줄여가지고 원래 더 다양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3,500만원씩 하나 뭐 이게 왜 1,000만원 이상 하나 이런 되게 디테일하고 세세한 영상이 있었는데 유튜브 특성상 그렇게 좀 루즈해지면 많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함축적으로 좀 줄였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기회가 되면 풀 영상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루이켄 사이트는 직구 사이트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이 외국 거를 갖다가 직구로 파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루이켄처럼 직구로 하는 데는 단점이 AS가 안 돼요. 네. 그게 좀 단점이고 워낙 많은 품목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취급점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애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이 더 합당한 금액으로 그렇게 판매가 된다는 거를 저는 더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영상은 짧게 여러 개 올리는 것도 좋은 것 같군요. 네, 이 유튜브 트렌드가 되게 빨리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원래 생각했었던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분들을 원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한 건데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80-90%였는데 지금 손혜진 씨 영상 때문에 완전 뒤바뀌었어요. 여성분들이 30, 40대, 50대, 60대까지가 지금 80%, 나머지가 남자분이십니다. 저희가 원했던 그런 그림으로 채널이 점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아님. 네.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리뷰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니까 아, 지금 좀 늦었구나. 혹시 지금 저희 채널 들어오신 실시간 분들은 지금 요 스트링 제품 있죠? 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응원 댓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그러려면 구독자도 좀 많아야 되고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야 저희가 힘이 날것 같아요. 아, 저도 손혜진 씨 네, 워낙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제 금액이 노출이 안된 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도 있어요. 그 파는 매장에. 근데 무슨 3,500만 원 소파를 3,500원처럼 편하게 얘기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청담동에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계셔야 우리나라 또 경제가 움직이겠죠. 돈 많은 분들이 계속 저금만 하고 아끼면 힘들겠죠. 그렇게 많이 써주시고 많이 소비를 해주셔야 또 경기가 순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욕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웃겼어요. 이게 보면 댓글이 39개 정도가 달렸는데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저한테 하는 욕은 아니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됐는데, 다 외국 브랜드, 대한민국에서 왜 사니? 이렇게 좀안 좋은 댓글도 꽤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브랜드 못 믿니? 근데 뭐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뭐 국산 거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제는 글로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국산 뭐 우리 거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경제가 돌아갑니다. 하여간 좀 가십거리여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저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랑 가구 이야기를 하려고 찍는 거지, 막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라고 찍는 영상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러면 다 이제 응모하셨나요? 뿌레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은 포튜브랑 유튜브 랜덤 채널인데 어떤 걸 할까요? 최근에 포튜브를 했으니까 추첨은 오늘은 여기 유튜브 랜덤에서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응모 지금 해주셔야 돼요.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저희 리뷰드림 3탄 가셔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라이브로 찍는 거고 조작이 없이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분이 받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야 검증도 되고 저희도 정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됐나요? 그럼 한 30초만 더 기다리고 추첨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밖에 사람들이 잘안 지나다니세요. 저도 항상 떨립니다. 이게 주는 입장인데도 떨려요. 어떤 분이 받으실지. 개인적으로는 채팅창에 계신 분이 받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리셋하고. 33명입니다. 33명. 자, 어떤 분이 받게 될지. 여기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제 마감하도록 하고 추첨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받게 되실지. 포켓스링 제품이고요. 요건 택배로 다 보내드린데, 물론 착불로 보냅니다. 저희가 당첨되신 분은 메일을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메일을 받으시고 나는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려하셔도 되고, 반려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음 추첨할 때 다시 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 4, 3, 2,
1 스타트. 오! 야, 이분 이거 받았잖아요. 와, 은지님 왜 계시나요, 여기? 아까 채팅하셨는데. 네, 한번 검증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은지님 운빨이 장난이 아닌데? 아, 계시구나. 와, 이분, 여기 있네요. 집에 요런 선반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이런 의미에서 응모합니다. 꿀잼 방송 흥해라.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안 받는다고요? 진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뽑아도 돼요? 와, 대박.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노은지님은 리뷰드림 1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은진호님, 네. 야, 양보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다시 뽑도록 할게요. 야, 이런 천사 같은 분이 계시네. 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은진님께서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예,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분 윤호 같은 분인데, 완전 천사인데. 그러면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의자 사련, 의자. 어떤 의자를 사실 건가요? 우선은 급하니까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추첨! 와! 네, JP님, JP님 여기 계신가요? JP 종필? JP님, 안 계시죠? 네, 저희가 JP님 한번 추첨 검증을 해야죠. 여기 있네요. JP님. 구독자 400명 가지야 하셨네요. 네, 벌써 500명입니다. 네. 하여간, JP님에게는 저희가 따로 메일을 드릴 거고, 메일에 반응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반응이 없거나 안 받는다고 양보하시면 다음 주로 저희가 2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JP님. JP님은 저희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에도 자주 오시는 분이어서, 예, 더 기분이 좋네요. 실시간 채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JP님. 저희가 벌써 지금 500명이 넘었어요. 몇 명이지 지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야, 벌써 500 몇 명이었는데 또 늘었네요. 지금 522명이고 지금 500명 구독자는 다음 주에 뽑을게요. 다음 주가 그거예요. 이 4탄이 아니라 이겁니다. 8탄. 이 8탄이 중간에 껴 있는 영상이라. 네, 맞죠, 이게? 예, 여기 구독자 500명 미션 이미 됐고, 이게 제품이 3개가 있어요. 모래시계를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 건데, 빨리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5분밖에 안 계세요. 네, 15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추첨을 하면, 네, 경쟁률이 아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회의 영상, 타임이라는 모래시계 요 영상에도 응모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메이데이님, 저희는 이런 회자 방송을 하는 데입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 여기서 많이 즐기시다가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네, 그렇게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500명 모래시계고, 그 다음이 저희 또 이제 요 리뷰드림 4탄에 나오는 600명입니다. 요게 이게 좀 경쟁률이 심해요. 이게 좀 비싸거든요. 한 40 얼마였지? 한 46만원이었나? 지금 이게 댓글은 73개인데 경쟁률이 좀 심하긴 하지만,
요게 이제 600명인데 저희가 600명은 한 내일이면 다될것 같아요. 지금 속도라면. 네. 그래서 지금 베르노 팬턴에 있는 VIP3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저희 리뷰드림에다가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메이데이님 들어가세요. 골드 등은 언제 할까요? 골드 등, 그게 지금 메가벌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900명이에요. 900명이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 아마 내년 1월 달쯤에, 네, 하겠죠? 저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은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대인배네요, 진짜. 저는 그렇게 그런 선택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네. 아, 저희가 계속 이런 이벤트는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저희가 손님이 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시 한번 JP님, 그리고 양보해주신 은진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은진호님. 제가 맛있는 밥이라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양보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JP님도, 예, 자주 오시는 분이어서, 예, 정말 축하드리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네. 이거 연예인 집들이 꼭 재밌게 봐주세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이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윤태경님, 들어가세요.